하루 한 번. 클릭 클릭. 5분 순삭. 호주 정보. 1982년 브리즈번에서 열린 커먼웰스 게임 개막식. 수많은 호주인들의 축복 속에서 함께 웃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태즈메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막식에서 보여준 지도 퍼포먼스에서 호주의 6개의 주 중 하나인 태즈메니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 열린 커먼웰스 게임에 참가한 호주 수영팀의 의상에 있는 호주 지도에서도 태즈메니아가 빠지게 되어 논란이 되었고, 다양한 호주 기념품에서도 태즈메니아가 호주 지도에서 빠져있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처럼 태즈메니아는 호주 본토에서 종종 잊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섬은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5분 순삭 호주 정보 호주 역사편에서는 우리가 호주 지도를 기억할 때 종종 잊어버리는 호주섬 태즈메니아, 그 섬에 정착했던 원주민들의 간략한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트로우나로 불리는 태즈메니아는 최소 4만 년 전부터 호주 본토에서 원주민들이 이동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약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해수면이 낮아 본토와 태즈메니아 사이에는 육로로 이동 또한 가능했는데요. 그 이후 빙하기 때 만들어졌던 얼음이 모두 녹아 현재의 베스 해협이 만들어져 태즈메니아는 본토와 떨어진 섬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태즈메니아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크게는 9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의 국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가장 큰 국가였다고 추정되는 오이스터베이는 총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10개의 시족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큰강 국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중북부 국가 그리고 남동부 국가와는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동 국가는 약 500명에 달하는 7개의 시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벤 로몬드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졌으며, 태즈메니아 북동쪽 해안 쪽에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북서국가 인구는 유럽인과 접촉할 당시 400명에서 600명 사이였으며 최소한 8개의 시족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들은 북부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1824년 유럽인에 의해 처음 탐사되었을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았고, 원주민의 약탈과 살인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국가는 총 200에서 300명의 4개의 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서부 국가에서 1년 중 일부 기간을 보내면서 물개를 사냥하고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로빈스 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주한 북쪽 지역은 황토가 많이 나는데요. 그들은 북서부의 일부 기간을 거주하는 대신 북서부 국가 사람들이 황토 강산을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1824년 유럽인들에 의해 처음 탐험된 이후 1827년 에뮤베이에 항구가 세워집니다. 이 지역에 태어난 타 레노레러라고 불리는 원주민 여성은 백인 정착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기간 동안 영어와 총기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녀는 후에 탈출해 1828년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맞서 토착민 게릴라를 이끌게 됩니다. 최초로 총기를 사용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강 국가는 5개의 시족으로 약 400명에서 500명의 총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추측하는데요. 그들은 오이스터베이 국가와 서로의 영토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중북부 국가의 인구는 대략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하는데요. 그들은 비옥한 평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 로몬드 국가는 총 150에서 200명에 달하는 3개 이상의 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키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벤 로몬드 고원을 둘러싼 26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서 국가는 남서부 해안 쪽에 거주하고 최소 4개 이상의 시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태즈메니아의 주도 호바트가 포함된 남동 국가는 최대 10개의 시족 총 50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4개의 시족에 총 160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최초 유럽인들의 정착지인 만큼 처음에는 유럽인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거주를 했고, 그 당시 멜버른의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어진 사암이 이 지역에서 많이 채굴되었습니다. 1722년 유럽인들과 태즈메니아 원주민 사이의 최초 만남부터 그들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민지 개척자들과 태즈메니아 원주민들과의 전쟁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으로 호주를 알아간다.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